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의미할까요? 요즘 세상 곳곳에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그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그 폭탄에 맞아서 양 팔을 잃고, 눈도 거의 실명될 만큼 크게 다친 상처로 이렇게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이런 참혹함, 이런 환란은 참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요즘에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말도 못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7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재해는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거의 4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또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온 지역에 저희 집사람의 이모님 가정이 거기에 살고 계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비 피해가 없으신가 여쭤봤더니 이모님 댁은 괜찮은데 그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환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어떻게 이르러 오는 것이냐면 분노한 사단에 의해서 이르러 오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용이 분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용으로 표현된 사단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누구와 싸우려고 서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 사단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분노할까요? 사단이 언제 분노할까요?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사단이 분노하여 하는 일들의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단이 언제 분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사단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분노했을까요? 사단이 분노한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한 결과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분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환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 소그룹 때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장로님 지사님께서 그 로마에 가셨을 때 그 초대의 그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피해 숨어 있었던 카타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 어두움에서 그 환난을 견디며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 분노한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진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사단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카가양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회도 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카가양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단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손장로님 가정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교회가 몇 개월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추스리고 다시금 우리 주성현 장로님께서 수석 장로의 직임을 맡아주시고 우리 차진수 집사님께서 여수석 집사의 직임을 같이 맡아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 사단이 또 어떻게 했죠? 갑자기 정말 우리 중에 가장 건강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예기치 않게 수술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참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또 수개월 동안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이 또 움츠려 있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김장로님과 또 한지사님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요즘처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이분들의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하여 사단이 분노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화 집사님 가정 참 믿음의 귀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살려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정말 행복한 일들이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든 사단이 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많은 환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 고회장님과 또 우리 예, 조사장님 이렇게 우리 예, 조성환 지사님 함께 오늘도 모처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일수록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힘쓰는 것만큼 또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시간, 그 재림의 복된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하는 만큼 어려움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만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이 무서워서 우리가 진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분노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신앙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응진이, 응민이, 보이 함께 한국에 가려고 계획을 작년 말부터 세우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번에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자꾸 막히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아이들을 그냥 한국에 한번 데려가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단이 이렇게까지 못 나가게 막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지렁이도 너무 밟으면 꿈틀대다는 거 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웬만해서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꼬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데려가야겠다는 열정이 더 막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집요하게 못 가게 막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만 더 해결하면 다 같이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예, 이번 24일날 제가 그 보이 비자 인터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꼭 통과가 되어서 보이까지도 우리 다 한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가 작년부터 사실 치통이 심해가지고 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필리핀의 치과에 데려갔더니 이 치아를 다 발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한국에 아는 치과 하시는 장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이거는 어금니는 살릴 수 있다. 이번에 오면 무료로 다 치료해 줄 테니까 꼭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이가 사실 제일 한국에 가야 될 사정이 있는데 우리 보이가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참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고자 할 때 큰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한국에 있는 한국 그 광명시에 있는 광명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에 아담하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 허물고 새로운 곳에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 교회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목회자들이 항상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이것을 이 계약서로 문서로 딱 정리해 놓지 않고 이 구두로 말로 이렇게 보상해 주겠노라 하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상 판결이 나왔는데 이 교회의 이 건물이 164평짜리인데 10평 땅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0평이면 이 공간보다도 훨씬 작겠죠? 그 작은 공간에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10평의 땅 보상만 받고 쫓겨나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가 다시 이 광명 지역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이 시기에 무엇이 같이 걸려 있었냐면 거기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이 되면서 그 보상에 있어서 그 적정선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일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연일 방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게 상황이 바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교회가 이미 판결이 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그냥 일반 시민들 눈에는 저 교회가 또 욕심을 부려서 큰 보상을 요구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20일에 그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250평의 상가 건물을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그렇게 승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반드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기회를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환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사단이 분노하여 일어나는 그 환란을 당하는 우리가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삶에도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도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예,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페루 선교사 훈련원의 원장으로 있던 양의식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한 2, 3개월 만에 그냥 일반 청년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이제 오면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데 마치 군인이 처음에 군대에 입대해서 6주간 특별한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선교사들에게도 그의 버금가는 아주 고된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몸도 지치고 너무 배도 고프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을 아주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해서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사 교육을 받는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이 음식의 양은 25명이 먹을 만큼의 양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양회식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젊고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이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을 받고 극도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 음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막 산더미 같이 갔다가, 예, 음식을 퍼다가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반찬은 하나도 없이 밥만 조금 남아서 그 솥에서 그 밥을 긁어 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것도 안 돼서 굶는 날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똑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계속 마지막에 식사를 하면서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때로는 밥도 없어서 굶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선교사 훈련을 받던 청년들이 처음에는 정신없이 자기가 먹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다 보면 목사님이 굶고 있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굶고 계시나요? 왜 식사를 안 하시나요? 물어보면 너희가 다 먹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25명 먹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마지막에 오히려 반찬과 밥이 풍족하게 남아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변치 않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피로 이것을 인쳐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희생할 때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6월 10일에 여기 카가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돈을 다 지불했고 이제 거기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이번에 한국을 나가는데 그레이스 페리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비자는 여기 카가얀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서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지 제가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데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마닐라를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고 이번에 또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여기 카가얀 이민국에 가서 담당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가 마닐라 본청에 갔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의 서류가 카가얀 이민국에서 우리한테 보내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서류를 다 여기 카가얀 이민국에 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제 서류를 마닐라 본청에 보내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민국에 가서 화를 못 내고 웃으면서 아유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너희가 아직 안 도와주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닐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너희가 한 달째 지금 내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이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서류라도 보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네. 근데 제가 그걸 누르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곳 카가얀에 와서 선교 활동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필리핀 사람들도 다 좋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비자 때문에 이민국에 올 때마다 나는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그만할까 하는 심한 유혹을 받는다. 너희가 좀 날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이민국에서만 잘 지내면 난 필리핀에 100%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문을 쾅 닫고 나온 것입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지나갔는데 그 숱한 어려움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반석에 지팡이 두 번 세게 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일이 생각이 나는데 가서 내가 문을 세게 닫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자존심이 예, 가서 사과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심한 갈등을 겪고 나오긴 했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일에 우리도 목숨을 바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교과 내용 가운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증언보감 2권 3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숱한 모욕과 그 자존심이 뭉개지고 숱한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전 성질 같으면 벌써 때려치우고 나왔을 그 일을 또 다시 주워 담고 그 일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천사들이 놀라움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카가얀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 끌려서 죄수가 포박당하듯이 끌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제사장 말고 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그 검으로 내리쳐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예, 너의 베드로에게 너의 검을 집에 꽂으라. 다시는 그 검을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듯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하게 느끼셨는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제 뭐라도 좀 준비를 해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전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따리 하나 들고 가지 않았고 저희가 신발 하나 준비하지 않았어도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떠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에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큰 동요가 생겨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게 보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돌봐줄 것이 없다.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좀 챙길 수 있어야 되자 챙겨야 된다. 심지어는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검을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당부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게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너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희생하라고 하실 때 희생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내가 생명까지도 바치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너의 검을 집에 꽂으라. 이제 그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분의 사랑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얼마나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에 함께 죽게 되는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죗된 욕망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앞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앞에 주님 저의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이 모든 죄를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저의 죄된 자아는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죗된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간직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과 권능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견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